안녕하세요. 미국 간호사 김미연입니다. 오늘은 미국 간호학위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디플로마 학위, 또 롤, 역할, 또 여기에 석사 이상의 학위를 공부하면서 생기는 전공 분야인 메이저에 또 RN으로서 펄수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서티피켓, 수료증이나 자격증까지 더해지면 그 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름 뒤에 붙는 정말 수없이 긴그 타이틀 있죠. 굉장히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집필 중인 책의 스포일러가 되겠어요. 간단히 짚어볼게요. 전문대학 준학사 학위가 가장 기본적인 학위고요. ADN, Associate Degree in Nursing이에요. 그 위에 있는 학위가 이제 간호학 학사 학위 BSN, Bachelor of Science in Nursing이고요. 이 학위가 한국의 4년제 간호학과 학위와 가장 유사해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학위가 이제 간호학 석사 학위가 되겠어요. 이게 MSN, Master of Science in Nursing이고요. 석사 학위부터 간호사로서 어떤 전공을 가질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전문대와 4년제 졸업해도 엔플렉스 RN을 보고 간호사라는 타이틀로 일을 하게 되죠. 수료증은 달라요. 하지만 상급 실무 간호사 APRN이라는 롤로 일할 수 있는 것은 석사 학위 이상이 요구되고요. APRN Advanced Practice Registered Nurse에는 네 가지 역할이 존재해요. 그 중에 우리가 가장 흔히 들어보고 잘 알고 있는 것이 NP죠. Nurse Practitioner이고요. 이 역할이 APRN의 하나이고요. 다른 세 가지는 CNS, Clinical Nurse Specialist, 임상 전문 간호사. 이제 제가 이 CNS에 해당이 되고요. 또 다른 분야는 마취 전문 간호사, CRNA, 또 조산 전문 간호사인 CNM이 있습니다. 그 이상의 학위는 이제 간호학 박사 학위가 되겠고, 이 학위도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눠서 DNP 쪽이 있고요, PhD 쪽이 있어요. 우선 간호 전문대학 준학사 학위 이제 편의상 전문대라고 부를게요. 이 학교 학위는 대략 3년 걸려요. 보통 1년 정도의 선수 과목을 들으셔야 하고요. 이 선수 과목으로 보통 아나토미인 해부학, 또 생리학, 또 마이크로바이올로지 미생물학 같은 것이 들어가죠. 그리고 전공에 들어간 이후에 4학기, 1, 2, 3, 4학기 보통 2년 걸리거든요. 이렇게 공부하고 나면 ADN 학위를 가지고 NCLEX RN 시험을 볼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시험을 패스하면 전문 학사를 가진 Registered Nurse가 되는 것이고요. 그 윗그레이드인 학위가 간호학 학사 학위가 되겠어요. 이게 BSN이라고 Bachelor's Degree in Science, Bachelor's of Science in Nursing이 되고요. 한국의 4년제와 유사하다고 말씀드렸죠. 대부분 이수, 선수 이수 과목부터 졸업 때 전공까지를 미국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졸업, 입학과 졸업을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문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비용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고 아무래도 전문대는 시간도 더 단축되고요. 한 1, 2년 정도 짧게 걸리니까요. 그리고 저는 두 학교에서 전문대 또 유니버시티 두 학교에서 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학생들을 보면서 직접 경험을 하고 있죠. 졸업 후에 신규 간호사로서 받는 급여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그 이후에 나아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로 선택의 폭이 작아질 수 있어요. ADN 있는 경우에는 따라서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서 점점 학사 학위 이상을 갖도록 병원 측에서도 그렇고 요구하고 있죠. 왜냐하면 2020년까지 80% 이상의 간호사를 배첼러 이상을 가진 간호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놨어요. 누가요? Institute of Medicine이라는 단체에서 내놨어요. 다음에 기회를 만들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군데 이런 기준을 내놓으며 왜 우리는 따르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볼게요. 굉장히 재밌어요. 이 배첼러 디그리 가진 학생들이 NCLEX 패싱률이 높으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신규로서 처음 병원에 입사했을 때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어떤 지식적인 수준이 전문대 졸업한 학생에 비해서 떨어지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책 말미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크게 차등을 급여 부분에서 차등을 두지 않아요.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어떤 시대적인 흐름에 발맞춰서 점점 간호학 학사 학위 이상을 갖도록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 본인이 현재 미국에서 간호사를 일을 하고 계시다거나 미국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자기 나이대가 뭐 50대 후반, 60대 초반이다. 뭐 5년에서 10년 이내에 은퇴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시면 제 생각에는 본인이 전문 학사 학위를 가지고 계시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간호사로 일을 하다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굳이 학교를 돌아가서 돈 쓰고 시간 쓸 필요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요. 하지만 지금 미국 간호사로 준비를 하고 계시다거나 내지는 한국에서 간호학과를 다니고 있고 미래에 미국에 와서 간호사로 근무를 하고 싶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20대부터 40대 혹은 50대 초반까지의 간호사분들이시라면 학사 학위 이상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시대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job security 부분에서 추후에 위험해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전하면 좋겠죠. 이제 기회가 있으면 하시면 좋겠어요. 다음은 이제 간호학 석사 학위인데요. MSN 학위고 여기서부터 이제 그 실무 상급 실무 간호사 역할로서의 네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NP 실무 전문 간호사, 또 CNS 임상 전문 간호사, 또 마취 전문 간호사 말씀드렸다시피 조산 전문 간호사 이렇게 있고요. 임상 전문 간호사 CNS Clinical Nurse Specialist 사람들이 잘 몰라요. 대학원을 제가 시작하던 때에 널싱홈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였고요. 그때 저처럼 이제 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간호학 교육을 받고 미국 간호사 시험을 치르고 미국에 온 필리핀어 간호사가 있었어요. 그 간호사 친구가 미안 너는 RN인데 왜 CNA를 가르치는 내지는 CNA 전문가가 되려고 하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클리니컬 널스 에이드 내지는 널스 에이드를 간호조무사를 그렇게 부르는데 CNS와 CNA가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제 혼돈이 왔던 거죠, 그 친구가. 그래서 어떤 공부고 어떤 역할을 하는 거라고 나도 공부하고 있다고 얘기 잘 해줬고요. 또 대학원 공부하는 줄은 알고 있었던 동료들도 미국 간호사 동료들도 저한테 그거 졸업하면 NP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본 사람들이 많았고요. 뭐 파란눈 노란머리 미국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잘 모르는 사람들 많았어요. 또 CNS 수업 시작 공부 시작하고 첫 수업에서 교수님이 CNS가 뭐 하는 직업인 줄 아느냐고 학생들한테 질문을 던지셨을 때 10년, 20년 미국 간호사로 일한 경험이 있는 친구들도 다 꿀을 먹었어요. 다 굉장히 수다가 많은 친구들인데 다들 별로 할 말이 없고 잘 아는 게 없었던 게 사실이에요. 저도 별수 없죠. 저도 잘 몰랐어요. 저는 제가 대학원 공부 시작하고 나서 CNS가 뭔지 알아가기 시작할 때까지도 CNS를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제가 졸업한 모교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 1대1 면접을 다 하거든요. CNS가 뭐 하는 건지 아니? 하는 질문 받았을 때, 이거 졸업하면 NP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레전드라고 얘기 들었어요. 제 인터뷰가. 이 CNS 역할은요, 환자, 간호사, 내지는 간호인, 또 시스템, 어떤 뭐 학교가 됐던 병원이 됐던 인슈런스 컴퍼니가 됐던 이런 환자 간호인 시스템이 세 가지의 스피어스 오브 인플루언스를 고려해서 펑션하는 역할이고요.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실무 능력이에요. 클리니컬 프랙티스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NP만 처방하는 게 아니거든요. CNS도 처방을 하고요. 이 직업적으로 6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CNS는 또 28개 주에서 의사와 협진 없이 CNS의 독립적인 실무가 가능해요. 즉 환자를 볼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19개 주에서 독립적인 처방을 합니다. 처방권이 있어요. CNS도 NP만 처방하는 게 아니에요. 이 처방권을 인정해주는 주의 개수가 19개라는 이야기고요. 제가 있는 캘리포니아주는 처방권을 인정을 안 해주는 주이기 때문에 주에 포함이 돼서 저는 임상 전문 간호사지만 처방을 캘리포니아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임상 전문 간호사 85%가 백인이래요. 유색 인종 별로 잘못 보고요. 저는 다른 15%에 속하죠. 흑인, 동양인을 포함하는 기타 15%에 속하는 거 있고요. 5명 중에 4명의 CNS가 병원에서 근무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도 근무하고요. 다섯 가지 롤을 하는데요. 우선 교육자로서의 롤을 해요. 학교에서 교육하는 것뿐만 아니고 병원에서도 교육자적인 포지션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고요. 실무자를 교육하기도 하고 간호사, 일반 평 간호사, 플루어너스들을 교육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어떤 관리직에 있는 non-nursing, 간호하지 않는 분을 대상으로 간호학을 교육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또 research consult, 뭐 administrative 어떤 resource managing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정책을 개발한다든가 policy developing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부분을 아우르는 거고 NP의 역할과는 차별화된 그리고 NP의 역할도 마찬가지죠. 그 어떤 역할과 다르게 차별화된 굉장히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분야예요.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 사실은 저는 리서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지 전혀 몰랐고 리서치는 다 박사학위 있고 굉장히 막 교수님스럽게 생기신 내지는 교수님스러운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만 리서치를 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 같은 평범한 간호사도 리서치를 하고 할수 있고 발표를 해요. 평범한 간호사 없이는 리서치가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크루셜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볼게요. 한국에서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가 시행된 지 1년 남짓 지났다고 어느 간호사분 유튜브에서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 서비스가 효과적인지, 만약에 효과적이지 않다면 어떤 부분에서 효과적이지 않은지, 왜 효과적이지 않은지와 같은 점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낮게 만들 수 있는지를 근거 기반 간호, evidence based practice를 할수 있게끔 policy를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이제 저와 같은 CNS가. 예를 들어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간호사 대 환자 수가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도 힘들어요. 왜 그렇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환자들이 이 통합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적절치 않아서 서비스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을 뭐 예를 들면 커피를 타달라고 한다던가 뭐 말도 안 되게 뭐 부채질을 해달라고 한다던가 이런 이런 서비스를 부탁하기 위해서 콜벨을 누른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몰라서 생길 수 있는 부분은 고쳐질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환자 눈높이에 맞춰지는 설명서도 필요하겠고 그 교육이 주어졌을 때그 교육이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대한 이밸류에이션도 필요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이지 않다면 더 효과적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CNS가 하는 일입니다. 한국에서는 CNS가 아닌 평 간호사들도 많이 이런 일을 하죠. 어떤 질적 간호, 퀄리티 임프루브먼트이라든가 다른 굉장히 많은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CNS가 그 역할을 한다는 거. 그 다음은 실무 전문 간호사, 이제 NP죠, Nurse Practitioner이고요.
50개 모든 주와 워싱턴 DC에서 처방권을 가져요. 그러니까 미국 어디 가서도 NP는 다 처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 NP의 평균 나이가 2017년 기준 49살이래요. 그러면 지금 내가 28살이다. 예를 들어서 28살이면 좋겠지만 아니에요. 28살인 간호사가 한국에서 나 미국에 가서 간호사 하고 싶어. 근데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NP 실무 전문 간호사가 되고 싶어 하는 꿈을 가지고 계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평균 나이가 49살이라는 거예요. 참고로 미국 RN의 평균 나이는 50세가 넘습니다. 한국의 30살과는 20살이 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50세가 안 되신 분들은 난 미국에 가도 아직 평균 미달, 내 나이는 평균 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좀더 편안해지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최근에 이제 나는 국제 간호사다라는 기관에서 제1회 국제 간호 컨퍼런스를 국제 간호사의 미래, 꿈과 비전이라는 이제 서브타이틀로 오픈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 오늘이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때가 6월 22일 금요일이거든요. 한국 시간으로는 6월 23일 토요일이고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서울에서 이 컨퍼런스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미국 간호사를 꿈꾸시는 분들에게 미국 간호사가 된 이후에 더큰 꿈을 꿀수 있는 그런 굉장히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간호사의 어떤 역할과 롤을 소개하는 거거든요. 알고 시작하는 것과 RN이 되고 미국에 와서 정보를 찾고 시작하는 것과는 벌써 마음의 준비하는 것부터 다를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하고 또 대단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결과도 좋은 결과를 낳으실 수 있기를 저 일개 간호사지만 크게 한번 응원해 보겠습니다. 다른 분야는 또 마취 전문 간호사가 있고요. 올해 기준으로 3만 명이 조금 넘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수의 마취 전문 간호사가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10명 중에 9명은 백인이고 아시아 사람은 4%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대부분 수술실에서 근무를 하고요. 프로그램 수가 많지 않아요. 굉장히 그 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희소적인 상급 실무 간호 분야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분야는 이제 조산 전문 간호사인데요. CNM Certified Nurse Midwife는 10명 중에 한 명의 아이를 통계적으로 미국에서 받고 있어요. 저도 아이 낳을 때 산부인과 의사가 받아주지 않았어요. 조산 전문 간호사분이 받아주셨고, 굉장히 흡족하고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경험이었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조산 전문 간호사분이. 그래서 조산 전문 간호사가 실제로 이런 역할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고 굉장히 흡족했습니다. 그 이상의 학위는 이제 간호학 박사 학위가 있는데요. DNP, PhD 상관없이 풀타임은 6에서 8학점 정도를 말해요. 학사 학위 이하인 경우에는 12학점 이상을 들어야 풀타임 학생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어느 학점이 풀타임으로 인정, 어느 몇 학점 이상이 풀타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한국에서 미국에 학생비자로 오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본인이 원하고 지원하고 오실 학교에서 풀타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학점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예전에는 박사학위라고 하면 다 PhD를 말하는 거였는데요. 요즘엔 DNP는 글쎄요, 새로 생긴 박사학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 전통적으로 박사학위라고 하면 이제 PhD 디그리를 말하는 거였어요. 죄송합니다. 논문을 쓰죠.
디서테이션을 하죠. 이제 PhD 같은 경우는 최소 4년, 대략 4, 5년 정도 걸리고요. DNP는 실무에 대한 박사학위를 말해요. 실무적인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고 최소 2년 반에서 3년, 보통 3, 4년 정도 걸리고요. 다들 각자 닥터럴 레벨을 공부하시는 정도가 되면 어디선가 풀타임으로 일을 한곳 이상에서 일하고 계신 경우가 많고, 다 가정이 있어요. 아이도 있고 남편도 있고 뭐 아내도 있고, 아니면 큰 가정을 이뤄서 대가족 속에서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랬을 때 6에서 8학점을 매 학기마다 듣는 게 아니고 나눠서 나는 한 번에 3학점밖에 못 듣겠다 하면 두 배의 기간은 들겠지만 천천히 차분차분 박사학위를 밟으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6년, 8년씩 걸려서 졸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졸업만 하면 그 졸업한 연도로 나몇년 졸업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한국식으로 입학 학번이 몇 학번이냐를 따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말씀드렸던 대로 둘다 박사라는 학위를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닥터 김, 닥터 파크 이런 식으로 부를 수가 있고, 이거는 의사를 말하는 닥터랑은 다른 디그리를 존중해주는 의미의 타이틀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네, 요 정도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은 긴 내용이고 또 어떻게 보면 재미없을 수도 있는 내용인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요. 더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자료 조사하고 하면서 제가 더 유익했고요. 오히려 제가 배운 게더 많은 것 같아서 감사드려요.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오늘도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던 희망 잃지 마시고 용기 가지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